맞나? 된 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뭐야? 이게 맞는 방향이야? 뭐지? 난 이렇게 안 했는데. 헬로? 아, 이렇게 하면 맞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어, 돌려야 되나? 기다려봐요.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줘. 생각하면 왜 안 돌아? 내가 들고 해야 돼, 혹시? 기다려. 충전기를 빼고. 생각하면 어떡해. 안녕? 뭐야? 안 돌아가는 셀카봉이니 혹시? 아 그럼 이렇게 끼워야 돼? 아닌데. 셀카봉이 안 돌아갈 수가 있어. 그럼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돼. 배터리 있니? 충분하겠지?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돼요? 예. 맞게 보여요? 대답해 주세요. 난 내가 몰라서 그래. 맞게 보여? 예스. 오케이. Now we start. 나도 그럼 봐야지. 왜 지금 소문이 에이티즈 홍중이가 유튜브 라이브 한대. 같이 보러 가지 않을래? 예. 오늘 내가 왜 켰냐 라이브를. 내가 좀 예쁜 것 같아서. 나이고 그냥 한국 가기 전에 마지막 라이브가 될 것 같아서 인사드리려고 켰어요. 소문 좀 내고 왔어? 잘했어 잘했어. 나 물 좀 가져와도 돼? 혹시? 나 가져와도 될까? 괜찮아? 좀만 기다려 조금만. 예스. 시끄럽지? 창문 열려있나? 창문 열려있네. 이제 잡소음을 다 뺐어. 이게 지금 이제 내 목소리밖에 안 들릴 거야. 흠. I love your outfit. Thank you. 어 이게 우리 대표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LA 공연 끝나고 제가 이거 골랐어요. 대표님한테 이거 부탁드렸더니 이거 사주셨어요. My boss's present. 실수. Mistake. I love your hair. Hi. How was the event? Yeah. 누가 노크를 어 라이브 중이에요. 나야. 라이브 중이에요. 들어올 거예요? 네. 아 민기가 라이브를 참여하고 싶나? 저 공원 하려고 왔어. 깜짝이야. 아 누가 문 뜨는 거 너무 깜짝 놀랐잖아. 어디예요? 여기서 하고 있어. 아 이렇게 할 수가 어. 있어요? 응. 나도 켜놨는데 세로로 돼 있더라고. 와 인스 유튜브 라이브. 유튜브 아, 이렇게가 유튜브가 되구나. 응. 유튜브 라이브. 형 녹음하러 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옷 되게 스타일리시하네요. 아 여기 그냥 반팔만 입고 하기 좀 뭐해서 걸려있던 카디건 입었어요. 그때 팬사인회 때 입은 거. 네, 딱 반대 방이구나. 안 시끄러... 여기 옆방이 민기 방이에요. 안 시끄러웠어요?
안 시끄럽던데? 네. 파이팅 하고. 어 뭐냐 밥 먹었어요? 저요? 저 시켰어요. 뭐 시켰어? 저 그 뭐냐 옛날 동작이랑. 왜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시켜? 왜 갑자기요? 나도 안 먹었는데? 너 안 먹었어요? 안 먹었는데. 1인분이어가지고 알았어. 아 같이 먹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아 온 김에 인터뷰를 좀 하고 가시죠. 아 재밌었어요. 그 진짜 가까이에서. 아 재밌었어요. 끝나는 줄 알고 진짜 추방할 뻔했어. 아, 그러니까 진짜 가까이에서 팬분들이랑 마주보면서 공연한 거라서 재밌었고 저는 그게 진짜 재밌었어요. 팬분들 인터뷰. 아 팬분들이 질문해 주신 거. 네 맞아요. 저 답변하고 그런 게 되게 뭔가 미국에서 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재밌었고 신선했고 더 창의적인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말 진짜 팬분들이 궁금할 만한 질문들을 우리가 대답해 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저도 중간중간에 듣고 와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질문하실까 안 떨리실 텐데 그치 많이 떨리시겠지. 네. 그래서 되게 우리 에이티니분은 굉장히 멋있다. 맞아요. 했었죠. 아마 영상 풀로 조만간 보실 수 있을 거니까 오늘 못 보신 이제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좋습니다. 아 형 굉장히 많이 보고 계시구나. 네 7,000분 가까이 보고 계신 분들. 아 어때요? 이렇게 7,000분 가까이 되는 분들이랑 소통하는 느낌이 멋있네요. 되게 새삼스럽네요 오늘. 유튜브 라이브를 그래도 한 몇 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질문을 제가 처음 받아보니까 기분 좋아요. 근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건 사실 매체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할 때 너무 기분 좋죠. 뭔가 이렇게 세로로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좀 다르죠. 완전 달라 보인다. 내 얼굴이 지금 하나도 안 보이죠? 아 그래요? 쏘리. 아니 괜찮아.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여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데가 여기에 지금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저한테는 메시지가 보여요. 그래서 지금 메시지를 보면서 하니까 저는 얼굴이 어떻게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벌써 가세요? 네? 아니 그 그럼 한 댓글 두세 개 정도 더 읽고 가주세요. 오케이 I love you, Mingy. Thank you. 뭐가 있을까요? 민기 몇 시에 태어났는지 알아요? 저요? 4시 몇 분이었는데 오전? 네, 오전. 오후. 오후. 네, 그래서 이게 저 몇 분을 몰라요. 어머니가 안 알려주세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럼 이제 미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알면 어머니가 하실까봐 절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하고. 저희 둘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팬분들이. 아 그래서 온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아주 노림수가 다분한 친구네요. 아 노림수가 다분한 게 아니라 좋아요. 팬분들이 네, 저도 이제 이렇게 아 저는 되게 좋아요. 검색해 보면은 되게 좋아요. 그 형이 그 사람 닮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아니라 그 동물. 뭐야? 퓨마? 아 예. 제가 병아리 닮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둘이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묶어놓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묶어 저는... 이렇게 묶어놨어요? 알았어요. 오케이. 왜 이러지 오늘? 아 근데 이제 래퍼니까 둘 다 원래 이제 래퍼들끼리 많이 붙어 있으니까 원래 민기는 잘 안 붙어 있는데 이렇게 또 뭔 소리예요? 장난이에요. 민기가 요즘 많이 챙겨줘요. 아까도 사진 찍는데 형 여기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예쁜 것 같아요. 말면서 계속 사진 찍을 때를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모델이 예술이었다. 저 잠깐 모니터하고 왔는데 저는 역대급 사진이지 않나. 본인 사진도 잘 나왔던데요? 저요? 네 저는 열심히 해야죠 더. 본인 사진이 진짜 잘 나왔던데. 아 가디건이 굉장히 있네. 아 이거? 이거 대표님 아! 너 이거 얘기해줄 기다리고 있었구나. 아 내가 깜빡하고 있었다. 진짜 미안하다. 야 아 이 가디건이 근데 이게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너는 너가 어지간히 아니면 카톡을 남겨 아 문자를 남겨놓던 거 그 여기서 옆에서 그러냐. 이게 뭐냐면 아 이거 민기가 되게 기분 좋아했는데 뭐였냐면 이제 저희가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콘서트 때 약속을 하시고 하나씩 사주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다 같이 이제 그 거리를 가서 고를 일이 있었는데 저랑 민기랑 같이 다녔어요. 윤호랑 형이 있어야 돼가지고 제가 잘하진 않지만 영어로 조금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민기랑 같이 다녔는데 제가 막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 매장에서. 근데 민기가
이 옷 형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래서 뭔데 하고서 제가 눈에 이거 예쁘다 하고서 이게 이미 마음에 있었어요. 마음에 두고 민기가 추천해준 이후로부터 야 민기야 이거 나한테 잘 어울린다 이거 예쁘다 이러고서 조금 더 보고 뭐 고르자 이랬는데 결국에는 제가 다 둘러봤는데 이게 제일 예뻐서 이걸로 이제 샀는데 제가 이제 그래서 민기한테 얘기했죠. 민기야 이거 너가 추천해서 샀어 이러니까 민기가 되게 엄청 뿌듯한데? 기분이 좋았어. 그거 하느라 이제 본인 걸 못 고른 거지 얘가. 그냥 급하게 또 이거 골라줬는데 네, 형 거하고 윤호 거 고르러 갔거든요. 맞아 넘어갔잖아 반대로. 그래서 윤호 거 계속 골라주다가 윤호는 힘든가 봐요. 맞지 고르기 힘들지.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려가지고 아 나는 또 진짜 계속 뭔 얘기를 하길래 왜 그런지 이러고 있어요. 딱 들어온 느낌이 살짝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기에서 딱 뭔가 밥 먹으면서 위스키 한 잔 하는 그런 뭔가 뭔 느낌인지 알죠? 한 잔도 못 마셔요. 한 잔은 마시겠다. 하여튼 뭐 그래요. 형은 샷으로 먹으면 끝날 거예요. 나 무시해요? 다음에 한번 해봐요. 그러면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민기 거 예쁜 거 골라가지고 그건 나중에 아마 민기가 또 그건 근데 이제 캐주얼하게 입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서 근데 형도 추천해줬고 옆에서 맞아 대표님도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맞아 해봤고. 대표님도 그게 좀 잘 어울릴 것 같다 한번 열심히 스타일링 해봐야지. 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핏이 딱 본인 거였어. 그래서 하여튼 네 이제 보면 8,000분 좋아요가 민기가 와서 1,000분이나 더 보고 계신 거예요 알아요? 아닙니다. 아 머리 너무 예쁘다고 감사해요. 홍중이 형이랑 재밌게 이제 얘기하고 있으세요. 갈게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밥 맛있게 먹고 통다. 오케이. 혼자 먹고. 네? 아니야. 맛있게 먹어. 아 인사 드리고 가야죠 팬분들한테. 어이. 아 엄청 좋은 거 다 갖고 왔구나. 아니야 저 안 좋은 거야. 그냥 간이로 시킨 거야. 인사해서 가고 갔어요. 아 이제 가보겠습니다. 홍중이 형 요즘 잠도 못 자고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 네, 아 잠 잘 자요. 그래요? 너무 푹 자. 아 그래 못 자고 피곤해. 알죠? 해볼게요. 다시. 아 홍중이 형 요즘 잠도 못 자고 이렇게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팬분들이랑 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니까 제가 더 멋있고 또 존경할 만한 그런 것 같아서 너무 너무 네 좋은 것 같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얼마 좀 긴 시간 동안 재밌는 얘기 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안녕. 바이. 맞아 잠을 못 잤더니 그거 가져가지 마. 오케이. 훔쳐가려는 줄 알았어. 아, 나 이것만 하면 그러긴 했는데 저번 인터페이스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갖고 오니까 아 거기 너 송캠 때 저 가져가. 내일 불안하면 가져가. 오케이. 나 오늘 안 해. 아 지금 가져가 잘. 혹시 모르니까 인터페이스만 갖고 올게. 형 안 써 오늘? 빼. 아 너무 어떡해 너무 추울까 가져가. 너무 뭔가 와가지고 뺏어가는 것 같은데. 아 괜찮아 그럼 넣어서 가. 고마워. 아 근데 그 파워를 가져가야지. 그 연결하는 거 기다릴게. 잠시만요 죄송해요. 이거 이게 아 이거 아 이거는 미니하고 비단지 여기 선 없어서 있어. 이거밖에 없어. 저 아니 이거 말고 잘봐. 죄송해요. 그저께 민기가 저랑 민기랑 둘 다 일요일 월요일 송캠프를 했는데 이제 민기는 작업실을 빌려서 했고 저는 이제 그 작업하는 친구들 집에 작업실이 있다 그래서 가서 했는데 이제 그 작업실 빌린 대여한 곳이 아무래도 작가진들이 평소에 하던 환경이 아니니까 뭔가 오류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안 돼가지고 녹음을 못 하고 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일 다시 가기로 했다 그래서 그거 얘기하고 있었어요.
읽는 중 댓글.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상황이랑 상관없이 제가 한국에서부터 계속 그 하던 원인 때문에 기침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 이제 두 달 넘어가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가져온 약을 다 먹어가지고. 어디에서 먹지?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조금 가끔 미안하게 할 때가 있긴 해요. 가끔이 아니라 항상. Happy birthday. 목소리가 편하네요. 저는 원래 평소에 말할 때는 그렇게 높은 톤으로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밖에서도 그렇고 좀 신나거나 뭐라 하지? 좀 그럴 때 이제 좀 톤 높아지고 그런 것 같아. 맞아. 이제 돌아가면 시간을 좀 갖고 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도 준비해야죠. 물 많이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얘기할 게 뭐가 있지. 내일 재밌는 일정들이 있습니다. 내일 조금 일정들을 제가 타이트하게 좀 잡아놨어요. 내일 다 같이 안무 춤도 좀 할 거 줄 거고 그 일요일날 같이 작업했던 친구들이랑 마음이 잘 맞아서 또 내일도 작업을 또 하기로 했고. 아, 응? 머리 예쁘다고. 오늘 머리 좀 다르게 좀 스타일링 하고 싶어서. 네, 좀 다르게 해봤어요. 예, I listened Bad Bunny song. Yeah. Can you show us? 피어싱? 나 몇 개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세븐. 그래미 뮤지엄 너무 신났고 재밌었고 진짜 그냥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뮤지엄도 좀 둘러봤는데 아무래도 엄청 대선배님, 아 대선배님들, 그치 선배님들이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항상 되게 영감 많이 받던 가수분들하고 하늘이 이렇게 입었던 옷들이나 그래미에서 입었던 옷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아, 오늘도 아, 되게 인상 깊었어요. 감명을 많이 받고 온 것 같아요. 열심히 해야죠. 저의 꿈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가수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가수분들, 그런 아티스트분들 아티스트분들처럼 조금씩 이렇게 한 걸음씩 많은 대중분들께 좋은 곡을 들려드리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나란히 하면 좋죠. 근데 제가 아무리 정말 큰 성공을 거둔다 해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롤모델로 생각하고 막 이렇게 많이 제가 영감을 받은 가수분, 아티스트분들은 제가 아무리 성공을 한다고 해도 항상 저는 그분들을 우러러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장난이에요.
아, 오늘 아웃핏은 지금 이거는 갈아입은 거고 제가 반팔만 입고 브이라이브를 하고 싶지 않아서 저기 걸어놨던 거 그냥 걸쳐 입었고 팬사인회 때 입었던 옷인데 예뻐가지고 걸쳐 입었고 그 오늘 그래미 아마 영상이 추후에 공개가 되겠지만 그래미에서 입었던 옷은 네 제가 그 오늘 아침 제가 한 이틀 전부터 오늘 의상을 좀 고르려고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들 방에 가서 이제 막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바지는 제 바지고요. 네, 제 개인 바지고 그 셔츠 붙어 있는 거예요 바지. 네, 그리고 상의는 고민을 하다가 자켓이 원래 흰 자켓이 좀 더 길었는데 좀 안 예뻐서 긴 게 막 고민을 하고 있다가 잘라버릴까요? 이랬더니 좋지? 이러고서 막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잘라주시고 막 거기 좀 꾸며주셔가지고 제가 직접 자른 건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 낸다가 잘라버릴까? 해서 자르고 너무 흰색 무지여서 뭐라도 좀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그냥 가져와서 이렇게 썼어요. 그거를 이제 리폼할 때 옆에 스타일리스트 분이 거 찍어주셨는데 그거 제가 한번 영상 상태를 좀 보고 올릴 수 있으면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린 거 아니야 올릴게요. 내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거니까. 민기 홍중 조합명을 퓨얼이라고 부른다고? 아 민기가 아까 얘기한 거? 오케이. 아 몇 번 본 거 같긴 해요. 네 그런 뜻인지 몰랐어. Yes. 나 이렇게 맛집 영어로 한국어 섞였어. 맛집처럼. 그런 거 재밌는 거 같아요. 근데 멤버들마다 막 이렇게 팬분들이 불러주시는 유닛 이름이 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나중에 진짜 앨범에 유닛 실리면 그 이름으로 이제 신는 거 아니야? 맞지? 퓨아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웃긴가? 콜드 핫? 소소 Yeah, I've been Santa Monica last week. Yeah. 그렇게 댓글 같은 거 보고 이제 외국에서 또 팬분들 만나고 하면은 You're the best cat team in the world. 이런 말 오버. 보이스톡 왔어요. 뭐야? 아, 엄마네? 기다려봐. 엄마. 왜? 나 라이브 중이야. 아이 미안해. 아니야, 끊지 않아도 돼. 엄마 내 라이브를 안 보고 엄마가 내 라이브를 안 보고 있다는 거 알았어. 아 미안해. 어머. 미안해 진짜 알았어 끊어 뭘 그렇게 미안해 사과만 하고 가면 내가 뭐가 돼요 어 끊었어 어 나 되게 나쁜 사람 같잖아 사과만 하고 가 카톡 해야겠다 내가 더 미안하네 갑자기
미안해만 연신하고 가셨어. 우리 엄마 그렇게 그런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스타일 아니야? 아닌데 누구랑 같이 있으신가? 왜 미안해만 하고 가요? 하여튼 아 근데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웨스카틴 이런 얘기를 이게 처음에는 되게 좀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 조금 약간 아 내가 베스트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너무 그냥 약간 하나의 별명처럼 뭔가 이렇게 수식어처럼 붙여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 있지 약간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무대하다가나 뭐 하다가 갑자기 힘이 생겨 약간 난 베스트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고맙다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어 Thank you 얼굴에 뭐가 많이 났는데 지금 사실 메이크업이 아직 돼 있는 상태라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나 내일 로그 찍을 건데 뭐 언제는 안 그랬냐만 얼굴 좀 약간 제 날 것으로 좀 촬영을 하겠습니다. 촬영 안 먹을 것 같은데 너무 늦었어 오케이 아직 뭐라고 안 하시긴 하지만 여기 11시예요 Love you too 제가 댓글 좀 아주 세심하게 보고 있어요 여기 11시 20분 오후 엄마 많이 부끄러우실까 봐 답장이 없네 돈스탑은 안무가 없어요 한국은 4시야? 나 지금 얼굴 괜찮게 나와? 몰라 이게 편해 Why your hair is orange? I don't know I don't know It's so fast too Yeah, my hair's color Already gone. I don't know. 저번 빨간 머리 했을 때보다 훨씬 빨리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어. 다른 걸 썼나? 그럴 수도 있고. 같이 그래미 뮤지엄 공연한 거 사실 너무 영광인 일이죠. 내가 품에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너무 감사한 일이지. 사실 근데 이거는 뭐 에이티니 분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너네가 잘해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하고 멋있게 무대에서 하는 건 내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잘하고 무대에서 멋있게 하는 건 사실 노력이 뒷받침해야 되는 거지만 열심히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왜냐면 다들 각자 이제 몰두하는 분야에서 열심히 사는 거니까 나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누군가 알아봐주고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해주고 그게 또 쌓이고 쌓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번에도 그래미 뮤지엄에서 이제 컨택을 먼저 줬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어쨌든 이런 뭔가 관계자분들도 우리를 인지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야. 내가 팬분들한테, 에이티니한테. 그건 우리가 아무리 더 멋있어지고 더 좋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더 큰 공연장에서 더 많은 에이티니 분을 만난다 해도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야. 그때가 돼도 에이티니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우리를 더 궁금해하고 왜 이렇게 많은 팬분들 그리고 왜 이렇게 에이티니 분들이 에이티즈를 좋아할까를 궁금해 해주시니까 그게 사실 시작되는 일이잖아. 그치? 나 또 진지해졌다. 그래서 그게 내가 평소에 그냥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고마운 거죠. 이거는 되게 오늘 그런 고마움도 표현하고 싶어서 사실 이게 라이브 킨 것도 있는데, 왜냐면 오늘 그래미 뮤지엄에서 공연한 거 나한테는 엄청, 물론 모두한테 그렇겠지만 거기서 인터뷰하고 이런 거 내가,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그렇게 인터뷰하고 무대하고 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저는 되게 오늘 저 스스로 약간 자랑스럽고 동기부여가 많이 됐는데, 무대도 하고 하면서. 근데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감사한 표현하고 싶은데 몰라, 그냥 이렇게 막 편지로 나열하거나 이런 걸로 표현하기가 머리가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라이브를 키면 댓글 보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내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했지. 근데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파란 머리 한 번 더 할 생각 없냐? 있지, 언제든 있죠. 근데 머리가 뱉어주는 난, 나는 우리 에이티니 분들 궁금한 머리, 내가 하고 싶은 머리 다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30살 돼서 군대 갔다 와서도 여러분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많이 보여주고 멋있게, 뭐 또 머리 상태가 좋지 못하더라도 멋있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 많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하고 싶으니까 잘 이렇게 해야지. 라이브 많이 한다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까지 자주 못 와서 서운했을 수도 있겠네. 그럼 미안해요. 내가 사과할게요. I have to sleep but I don't want to miss you. 오, 조금만 늦게 잘까요? 오늘 홍중 오빠의 TMI. 저는 점심을 못 먹었더라. 진짜 기억이 안 나, 갑자기. 아, 그리고 오늘 어떤 주스를 먹었는데 약간 크랜베리 맛이었는데 엄청 맛있었어. 내 스타일이었어. 약간 한국 석류 맛 나고 그랬는데 좋았어. 다른 멤버들 얘기도 궁금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 괜찮아요? 그냥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른 멤버들 얘기하면 또 내가 그 재밌는 거 있으면 또 재밌었다 이러면서 재밌었네, 라이브 하는데 뭐 이런 거 있더라 이러고 얘기하고 막 그래요 애들이랑. 괜찮아 괜찮아, 이러지 않아도 돼.
내일 시간이 되면 가고 싶은 뮤지엄이 있어가지고 그 알아보고 있어요. LACMA, The Broad 뭐 이렇게 많더라고요. 막 The Getty, Patterson Automotive Museum. 그 피스는 가봤었으니까 많이 있어서. 근데 될지 모르겠네요. 아마 힘들 것 같긴 한데 서칭은 다 해보긴 했었어요. 예, I'm okay. My coffee is almost. Yeah, it started 2 months ago, maybe. Mm-hmm. 사실 기침도 좀 하고 그래서 라이브 괜찮을까 이랬는데 그래도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을 거니까 그냥 왔어. 콘서트는 사실 콘서트 얘기 있어. 콘서트는 사실 LA 콘서트 끝난 다 다음 날부터 바로 또 콘서트 하고 싶었어. 어디서든. 사실 솔직히 그 과정이나 무대에서 힘들지 않은 건 거짓말이지만 그 힘든 것보다 거기서 받아오는 에너지가 더 너무 좋고 그냥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에 있는 게 이렇게 그 우리 아무도 팬데믹 올 줄 몰랐잖아요 상황이 이렇게 근데 와버렸고 생각보다 길게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또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아 물론 난 얘기 더 안 할게 안 왔으면 좋겠어 근데 뭔가 좀 그런 상황들이 만약에 생기면 지금 하루빨리?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소중하게 쓰고 싶어 에이티니 분들이랑 나는 그렇게 올해는 지금 이제 38분 지나고 있는 나 이제 곧 라이브를 종료할 거고요. 오늘 너무 아까 다 얘기했지만 오늘 너무 행복했고 여기 이제 11시 반이 다 돼가니까 나 준비하고 내일은 롱데이가 될 것 같거든요. 내일은 저 이제 되게 뭔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만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내일 알차게 보내기 위해 좀 일찍 자려고 하고 그래도 좋은 소식 내가 제일 알찬 하루에 내 하루를 찍고 싶어서 빼놓은 것 같아 내 생각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됐어 내일 내가 하루 잘 보내보니까 맞아, 나 그거 봤어. 아, 내가 봤다고 얘기했나? 내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막 밥 먹다가 내가 지쳐가지고 몰라, 내가 배불러서 그랬나? 뭐 이러고 있는 거 그거 사진 뭐 많이 그러던데 성악 거랑 비교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딱 이거 뭐 한 젓가락 한 숟가락 먹고 내려놓은 뭐 이러면서. 대학 엄마 이거 눈썹 올리는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위에 주름 생긴다고 엄마해 You're so beautiful, thank you Keep going, yes Rest, please. Yes.
먼지 알레르기 있나? 근데 뭐 있었거든요 알레르기가. 다시 검사 한번 해봐야 되겠어. 비염에 가까운 것 같아. 내가 듣기로는 그랬어. 병원에서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 사실 내가 몸이 진짜 건강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아파 나 진짜. 그러니까 몰라 나 그 저는 진짜 잘 안 아파요. 그리고 좀 가볍게 있는데 크게 문제 없어요. 이렇게 약간 너무 감사하게도 건강한 몸을 받았어. 근데 그 뭐지 뭐 있는데 그거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그거는 네 아우 무슨 얘기하고 싶어 그랬지? 아 그래서 난 건강한 편인 것 같아. 건강한 편인데 그 왜 어릴 때 학교 우리 때는 아닐 수도 있어. 아 뭐 지금 나 좀 조금 나이 있어 보일 수도 있어요. 미리 얘기할게. 근데 이제 지금은 안 그럴 텐데 우리 중 고등학교 때는 안 그랬어. 근데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때는 이제 이렇게 막 교장 선생님 문화 말씀 월요일 같을 때 하면은 애들 다 이렇게 서잖아요. 일자로 이렇게 다 서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이렇게 서 있으면 가끔 이렇게 쓰러지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긴 해요. 근데 성인이 된 이후로는 그것 때문에 거의 문제 없었는데 뭐 하여튼 그랬어. 얘기를 꺼냈는데 내가 또 안 하면 너무 큰 뭐가 있는 줄 알고 걱정하실까봐 내가 얘기했어. 아. 자, 나 이제 저는 가봐야겠습니다. 마지막에 몸 얘기를 하다가 하니까 좀 그랬네. 오늘 이제 한국은 4시 반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이제 세계 전세계 많은 곳에서 또 AT님들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좋은 하루 마저 보내시고 잠에 들 때까지 남은 하루가 얼마나 될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이 라이브 우리 잠깐 본 게 조금 두고두고 나 오늘 너무 내가 내가 더 나른했던 것 같긴 한데 오늘 라이브만 두고 이렇게 좋은 여러분들 좋은 기분을 계속 기운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가볼게요. 진짜 가볼게요. I have to go. 안녕. 진짜 잠깐 원래 잠깐 하려고 그랬는데 얘기하고 막 민기랑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45분 가까이 했네. 고마워. 사랑해. 잘 있어. 잘자고 난 잘 거야. 굿바이. 뿅.